원장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를 해오셨나요? 오늘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포함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유 없는 통증, 나는 특별히 진단명은 없는데 좀 많이 아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그리고 해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기저기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좋은 내용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속 통증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 나이가 들면 그냥 좀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증도 이제는 질환이다 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프다라는 것이 정상은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면 다 아프지 뭐라고 대부분들 생각하시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되게 어르신들은 아유 그냥 나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아픈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통증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나, 즉 뇌에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사인이죠.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무시하고 당연히 받아들이시면 그 통증 자체는 당연히 커지고 깊어지게 되죠. 질환이 이제 점점 초기에 단순 통증으로 나타나고 점점 어떠한 진단명이 나오기까지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초기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아주 기본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서로 고통 없이 완전히 치료되면서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는데 그냥 당연히 이건 내가 그냥 겪어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네. 많은 시간도 버리시고 통증이 정도도 깊어지기 때문에 치료도 네. 매우 어렵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통증을 질환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막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요즘 뭐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하셔도 병원 가보세요라고 하면 아이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이야기를 보통 좀 하시거든요. 근데 생활 속에서 이 다양한 통증들을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통증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네. 외부의 요인, 뭐 외상, 다치거나 또는 감염 이런 종류들이 있겠고 네. 또 내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나의 나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반복되면서 생기는 통증 그리고 또 누구나 겪는 거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로 인해서 몸속의 재생력이 떨어지면서 복구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을 때 발현되는 통증 이렇게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외부 요인은 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감염이나 뭐 어떤 부상, 사고에 의한 통증은 뭐 병원에 가셔서 얼마든지 케어가 가능하신데 네. 내부적 요인에 의한 통증은 단순히 이유가 없고 특별히 뭐 엑스레이나 사진 찍어도 검사로 진단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네. 나는 디스크도 없는데 뭐 허리가 늘 아프다든가 나는 특별히 관절염도 아닌데 항상 무릎이 시큰거려서 뭐 계단을 내려가지 못한다든가 그리고 목 어깨가 늘 뻐근한데 뭐 특별한 문제, 목 디스크도 없다. 이런 경우에 대한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체형 불균형에 대해서 그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바른 자세가 과연 뭔지 그리고 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는 잘못된 자세에서 반복된 사용을 했을 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자세를 알려면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네.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 그러면 우리가 꼿꼿하게 몸에 힘을 주고 서 있는 자세를 상상하기 쉬운데 네. 사실은 바른 자세라는 건 이제 자연스러운, 즉 건강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세라는 것은 부동적인,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또는 앉아 있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움직일 때 정확한 각도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자세를 말을 합니다. 네. 이 자세라는 건
사실 우리가 서 있게 되면 귀, 어깨, 그리고 허리, 골반, 무릎, 옆선이 일직선이 되는 것이 이제 교과서상의 바른 자세가 되는데 네. 이러한 자세를 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어깨보다 이제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이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이 뭐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시달리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대개는 이제 다리, 엄마들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제 많이 앉아 계시면서 고관절의 내회전으로 인한 무릎 정렬 상태가 어긋나면서 생기는 무릎 통증, 네. 이러한 것. 그리고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거나 좌우로 틀어지면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이러한 상태 때문에 생기는 네. 뭐 다리의 변형, 그리고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엑스레이로 봤을 때 특별히 뭐 염증이 없거나 또는 뭐 아주 엑스레이 상에 뼈 자체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이상 없으시니까 뭐 소염제, 진통제 드시고 간단한 뭐 물리치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개는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렬 상태, 원래 뼈들이 있어야 하는 그 위치에 있어줘야 네.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인대 또는 근육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다 좀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통증류 중에서 가장 좀 대중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게 거북목이 아닐까 싶어요. 거북목부터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거북목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네. 근데 거북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깨보다 머리가 앞쪽으로 전방으로 나오면서 거북이처럼 그렇게 거북이 목처럼 그런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네. 물론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머리가 앞쪽으로 나오면 먼저 어깨가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굉장히 네. 구부정한 형태를 그러게요. 하게 되죠. 우리가 소위 뭐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어깨를 구부정하고 자신감 없어 보이는 모습도 문제가 되지만 자, 이 상태 거북목이 되면 원래 목이 갖고 있어야 하는 C자 커브가 없어집니다. C커브가 없어진다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두개골의 무게분산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일자로 변형된 목뼈 7칸에서 무게분산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원판이 많은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죠. 우리가 그거를 목 디스크라고 부르게 되죠. 따라서 네. 일자목 또는 거북목은 목 디스크의 전 단계, 목 디스크의 원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거북목이 이제 목 디스크의 전 단계면 이것도 역시 방치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이 거북목을 불러오는 건가요? 이거는 요즘 생활 습관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네. 요즘 생활 습관, 그러나 이제 뭐 다 머리를 숙인 상태로 모든 걸 하시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학생들 공부. 그다음에 뭐 뭐든지 다 모니터를 본다든가 핸드폰 이건 절대적으로 네. 많은 시간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 같네요. 사용하시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뭐 집안일을 하거나 뭐 우리 어머니들 요리를 하시거나 모든 것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서 네. 목의 C커브를 없애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죠. 많은 시간을 이제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로 보내다 보니 당연히 C자의 모양 자체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일자목 형태로 변형이 되고 일자목 다음에 앞쪽 가슴 근육이 좁아지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거북목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단을 내릴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보고 진단을 하는 건가요? 네, 진단은 사실 간단합니다. 네. 엑스레이 뭐 그냥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머리가 네. 이렇게 앞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거의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실 건데 엑스레이 지금 저렇게 보니까 확실히 앞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네. 저런 분들의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목뼈 7개의 C자 커브가 없고 그냥 일자로 변형된 상태가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거울 보니까 나도 좀 이렇게 굽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거북목 증후군이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거북목 증후군이 되면 일단 뭐 증상이 굉장히 네.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목, 어깨, 네.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두통이 있고 심지어 턱관절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턱관절의 부종이 이제 입을 크게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딱딱 소리도 나고 이러한 이제 3종 세트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런 증상은 굉장히 불편하시죠. 특히 두통이나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경우에 뭐 아주 많은 약들 주사를 이렇게 찾아다니시게 되는데 사실상 되게 많은 경우에서 일자목만 개선하셔도 두통이 아주 많이 해소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치료는 그냥 뭐 이렇게 일자가 됐으니까는 커브를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네. 사실 우리는 이제 뼈들과 인대와 연부조직과 근육 많은 것들이 이제 이 주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행동만으로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이제 1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목 앞쪽의 가슴 근육, 이제 뭐 우리가 여기 턱 아래쪽부터 어깨, 그다음에 가슴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가슴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그다음에 이 뒤쪽, 목 뒤쪽과 날개뼈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근육들을 강하게 조여주는 연습만 하셔도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것,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아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선 높이로 보시는 행동, 이런 것들도 바꿔주시고 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손상되어 있는 인대와 짧아져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병원 치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치료들은 그냥 단순 물리치료라기보다는 뭐 특수물리치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한 물리치료들은 이제 어떤 파장을 통해서 근육의 탄성을 회복시키고 손상되어 있는 근막이나 인대를 재생시키면서 원래대로 회복시켜준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치료들을 병행하셔서 네. 집에서 매일매일 간단한 스트레칭 해주시면 일자목 증후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뭐 그 기계 치료나 주사 같은 건 어떤 게 있는 거죠? 기계 치료는 뭐 되게 체외 충격파나 이제 고주파, 뭐 인디바, 석션 이런 여러 가지 기계들을 이용하게 돼요.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여러 원리들이 있는데 특히 통증이 심한 분들은 이제 충격파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재생을 하고 통증 자체를 많이 가라앉혀드린 다음에 근육을 재생시키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쪽과 목 뒤쪽, 그리고 측뒤협 통증이 있으신 경우까지 이제 우리가 다 해결을 하게 되는데 턱관절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귀 아래에서 어깨까지 연결되어 있고 앞쪽 목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을 네. 이완시켜주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증상을 다 해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도 이제 좀 생활 속에서도 개선해보고 병원 가서 치료도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고 어떻게 좋아졌을까 일 거예요. 그래서 사례와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목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이제 직장인 젊은 변호사분이었죠. 네. 이제 변호사인데 그 일자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목 어깨가 늘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집중해서 이제 서류를 보기 어렵고 이런 이분은 이제 계속 뭐 물리치료나 뭐 하다못해 이제 여러 가지 뭐 한의원도 가시고 약도 먹고 이제 이런 방법들을 대증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대증치료를 반복하시다가 결국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그냥 증상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뼈들의 위치, 즉 C자 커브를 만들어야 정상적인 목뼈의 위치에 있어야 통증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치료를 받게 되시면서 사실 목과 허리가 같은 각도로 움직인다는 거 아세요? 따라서 경추가 일자가 되면 네. 요추도 변형이 옵니다. 따라서 목,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 허리 통증도 이제 동반하시는데 이때 이분은 이제 목이 너무 아프시니까 본인이 이제 허리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목, 어깨가 개선되면서 동시에 이제 허리 통증까지 같이 개선되고 네. 아주 건강하고 이제 집중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치료를 하시는 사례가 있죠. 다행입니다. 네. 삶의 질이 정말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네. 네, 저희 이제 생방송으로 지금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전화와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청자분의 문자로 어떤 내용 궁금해 하시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453번님의 문자입니다. 저는 거북목 증후군에 시달리는 직장인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거북목 교정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저도 구매를 해볼까 망설이고 있어요. 거북목 교정기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거북목 교정기가 어떤 거죠? 거북목 교정기 저도 이제 문의를 많이 받아요. 이거 사면 어떨까요? 또는 이 베개를 베면 목이 이제 좀 좋아질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나쁜 걸 사용하시는 것보다 당연히 좀 도움은 되시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거북목을 치료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목뼈 7개 구조는 많은 인대와 근육이 이제 움직이면서 재배열을 일으킨 경우인데 네. 이것은 이제 C자 커브가 1자로 변형됐다면 우리는 1자에서 다시 C자 커브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능동적 움직임이에요. 수동적으로 뭔가를 밀거나 당기거나 누워있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점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힘을 주거나 당기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육이 내 신경에 의해서 오더를 받고 움직여줘야 다시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C자 커브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원래 정상이 일자야라고 기억된 분이기 때문에 다시 일자로 되돌아가죠. 뇌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뇌한테 C자가 정상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움직여줘야 메모리 기전에 의해서 C자 커브 만드는 데 굉장히 유리하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거북목 교정기 이제 사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사볼까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